예, 2과에 있는 이 부분은 네가 외워야 돼요. 이거는 별수 없어요. 여기는 T 해가지고 그냥 외워야 돼요. 단어들은 T라고 안써 있는데 외워야 돼요. 단어들은 단어도 외우면 돼. 단어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이 문장은 좋아 보여서 이 문장 하나 외워보자. 네가 혹시라도 욕심이 많다면 다 외우면 좋아요. 내가 찍은 건데 여기서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 외우면 좋고 다 외우지 않아도 웬만큼 써봐가지고 시험에 나왔을 때 영작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77을 네가 평상시에 제대로 했어야죠. 사진 정리해가면서 그 원리를 자꾸 네가 체득해놨어야 돼. 그건 금방 되지 않아. 내리가서요 이거 외워야지. 요 부분에 이 문장도 하나 찍은 건데 여기도 관심 있으면 써보시라고 몇번 문법 사항은 뭐가 있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는데 인위치만 있는 게 아니더라. 바이 위치, 애프터 위치 다 가능하더라. T 돼 있는 거 외우세요. 예, 해석 보면서 외우시면 돼요. 저거는 동영상도 다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심지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막 넘어가는 이유가 아니 1과든 2과든 글의 흐름은 쭉 관통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 했던 거잖아요. 동영상도 있어요. 링크 다 걸어놨어. 예, 분사구문,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 분구 중에서 접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T라고 되어 있는 거 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들은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거. 넘어갑니다. 가봅시다.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인류 무형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inheritance나 legacy 같은 게 있다.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만질 수 없는 그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다리가 되고,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리래요. 연결고리도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니? 어떤 다리냐, 뭐하고 뭐를 연결시켜줘? 문화유산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은 우리 과거로부터 온 거고, 우리 미래에 연결되어질 거고. 그걸 우리가 트레디션이라고 하는데, 트레디션이란 말의 어근이 뭐야? 트레디션, 트레이드, 트레이터. 비트레이. 이 TRA가 다 어근이 뭐야? 얘가 TRA가 어근이 건네다야, 건네다. 건네주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받은 걸 후손에게 건네주는 게 전통. 얘는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받는 거 무역. 얘는 나라를 건네주고 매국노. 반역자, 배신하다. 나를 팔아먹은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산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받아서 아래로 전수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한 달이라고요. 그것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 즉 세상을 만들어 가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더 다르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그리고 우리 현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거나 한국 사람들은 어떤 유산을 갖고 있냐? 김치를 좋아하네. 우리는 그 김치를 좋아한다는 유산을 가지고 뭘할수 있냐? 그 김치에다가 옛날에는 한 300년 전에는 김치에 고춧가루가 안 들어갔잖아. 신 거를 먹었구나.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조선 사람들은. 근데 지금의 우리는 그거의 모양을 만들어. 뭐야? 김치는 역시 고춧가루가 들어가야지. 고춧가루 들어간 그 김치로 전통이 바뀌었잖아요. 이전 세상, 즉 이전 세대가 만들어 온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갈수 있는 게 바로 유산이라는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는 거다. It is rooted. 어디에 뿌리 박혀 있어? 그러면 과거 또는 선조 이런 게 나와야죠. In our cultural
identities, 우리의 정체성에 뿌리박혀 있다. 우리의 한국인이란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밥 먹으면서 김치를 먹어야 된다. And provides, 뭘 제공합니까? 뭐가요? heritage가 뭘 제공합니까? A foundation, 기반을 제공하는 겁니다. Of wisdom and knowledge, 지식과 지혜와 지식. 그 지혜와 지식 위에서 만듭니다. 뭐를? sustainable. T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 얘들아. sustainable. 굉장히 좋은 단어야. 지속 가능한,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 위에다가 세우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기초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해도 되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해도 되는 상황이네요. 지혜와 지식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짓게 되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기반이 되는 게 뭐라고? 문화유산이라고. 문화유산 위에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유산은 어디에? 우리 정체성 안에 박혀 있대요. 한국인이다 그럼 뼛속 깊이 밥을 먹어야죠. 빵 먹어가지고 화나죠.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더부룩하고. 밥을 먹어야죠.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precious asset.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 For communities, 공동체를 위해서. Groups and individuals,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거구나. 한국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예, 우리 개개인 각자. Across the world, 전 세계를 통틀어 더 아울러서. 그러니까 지금 이 across the world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 뭐 음식 만드는 거, 무슨 뭐 줄다리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Only then, 이거 T 아니냐? 이거 T 아니냐? 아, 너무 쉬워서, 너무 짧아서 그런가? 아, sorry, only then으로 갔어. 지금 안경 안 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안경. 아, 예. 예. 부도 아님 only day죠. only then이 아니라 오직 그들만이 그것들만이 can protect it and pass it on to tomorrow's generations에서 그들만이 그들이 누군데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겠죠. 이러한 사람들만이 그 heritage를 그들이 누굽니까? 얘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것들을 전수할 수 있죠. On to는 어디 어디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The following pages offer 뭘 제공해? An insight를 제공합니다. 인사이트 세 개 안 썼네. 아, 써 있구나. 예,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떤 통찰력? Into the great diversity, variety 이런 거고, diversion이 아니라고요. 다양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 개가 나오겠다는 거네? Of humanities, 인간의 living heritage, 살아있는 유산, across the world. 그러한 유산들의 다양성. A란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B란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C란 나라에서는 줄다리기 같은 거 막 여러 나라 나오지 않냐, 아시아에? 그런 식의 것들을 대단한 다양성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하죠. 왜 이런 다양성이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더 잘 뭔가를 지켜가고 있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에 것들이 At a time of rapid and profound change. 그러니까 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기에 이 변화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eritage란 말과 change란 말은 OP예요. 말하자면 왜요? 얘는 계속 지켜오는 거고 약간씩 변하지만 지켜오는 거고 얘는 바뀌는 거 모든 걸 다 엎어버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We must strengthen our reserve. 우리는 우리의 각오를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And take action.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to preserve 뭘 보존하겠다 this heritage를 이 heritage preserve란 말이 얘하고 얘가 오피잖아요. 얘는 지키자, 얘는 바꾸잖아.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은 세상에서 지키자 유산을 유산이 이제 오피가 되는 거라고. For the benefit of future generation의 이익을 위해서 걔들을 위해서라도 지켜나가야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학원 다닐 때 그 사람이 수업 시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전 세계가 영어로 통일되는 게 좋지 않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선진 문물로 다 문화도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참 앞에서 떠들면서 하는데 그 교수도 뭐라 뭐라 하고 한국 사람들도 가만히 보고 한국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 그 수업에. 좀 너무하다.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 젊은 사람이 아직 그런 걸 모르고서는 한국어도 일본말도 중국말도 다 보존되는 게 맞고 문화가 다 다른 게 있어야 맞는데 하나로 다 통일시키자라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진 문화로 다 통일시키는 게 맞잖아. 이딴 소리였길래 그 사람하고 좀 얘기하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 잘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던 사람들이 다 얘기 안 하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너무 젊어서 그런가. 어쨌든 갑시다. 그래서 보존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부터 마무리하고 모의고사 들어갈 테니까 네, 스프링 가져오도록 합니다.